선천성 난청으로 소리를 듣지 못했던 초등학생 자매가 청력을 되찾아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와우 수술과 함께 언어 재활치료를 통해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 다은이는 4살 때 고도 난청으로 판정받았습니다. 혹시나 했던 동생 다경이도 난청으로 판명됐고 청력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결국 언니와 동생 모두 4살과 7살 때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 와우가 잘 들리니까 지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청력이 좋지 않았을 때는 소극적이고 위축됐었지만 지금은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성격도 활발해졌습니다. 늘렸을 때 뭐가 제일 불편했었어요? 뭔가 꼼꼼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활짝 핀 느낌. 인공와우 수술은 보청기로도 들을 수 없는 경우에 인공와우라는 장치를 삽입해 전기적 자극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받은 뒤에는 갓난 아이가 새로 말을 배우는 것처럼 적어도 2년 이상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언어 능력을 보면 보통 애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요. 우리가 평가를 해서 다은이 다경이는 95% 이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균치보다 더 좋은 영역도 있어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도 수술과 재활훈련을 받으면 충분히 극복해 정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통신사의 후원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으로 다은이 다경이를 비롯해 270여 명이 청각장애를 이겨내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